퇴행성 질환인 골관절염 환자는 자살 충동 위험도가 정상인의 최대 2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병원 연구팀이 50세 이상 성인 남녀 8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특히 남성 환자는 자살 충동 위험도가 2배에 달했고 여성 환자는 1.5배로 다소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질환을 방치하면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스트레스 또 자살 충동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